한문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단산 박찬근입니다. 자, 후인장을 보세요. 피 후인해는 하 과여 돌이언이와. 여기 후인이라는 것은 그 도로에서 도로가에 나가서 손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영접하는 사람은 하자는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창과 이 창대를 짊어질 수 있거니와. 그 거기 가에서 길가에서 이렇게 길 사람들 못 오게 이렇게 차단도 하고 하는 거니까. 피 기 지자는 300 적불이라. 저 사람들은, 저 소인배, 저놈들은 300 적불이다. 300의 적불을 입고 있구나. 그 임금이 소인을 좋아하지 않으면 소인배가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임금이 군자는 멀리하고 소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소인은 군자는 저 길가에 가서 그렇잖아요. 손님 접대나 하면서 그 짊어지고 그렇게 쩔쩔매고 있고, 소인은 이렇게 300적불이라는 근사한 복장이라든지 화려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흥나라 후인은 도로의 영송 빈객지 관이라. 후인이라는 것은 도로에서 영송, 맞이하고 보내, 즉 손님들을 맞이하고 보내는 그런 관리다 말이죠. 하는 개요, 하라는 짊어진다는 맨다는 뜻이고, 돌자는 수의 몽둥이 숫자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경호나 하러 다니고 도로에서 이렇게 사람들 관리를 하고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말이에요. 지자는 지 소인이라, 이 저 사람이라는 것은 소인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이거죠. 불은 면복지 필야니. 불이라는 것은 면복은 이게 조복이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면 양복이겠네요. 그 면복의 피예요. 이게 피라는 게 사실은 슬갑, 이렇게 해서 무릎을 가리게니까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런데 옛날 제도를 살펴본 거예요. 일명은 온불 유행이요. 그 일명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구급공무원이에요. 첫 번째 처음 봐서 들어간 사람, 일명, 즉 낮은 관직에 있는 사람은 온불 유행. 그 온불에다가 유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를 잠깐 보실래요? 무슨 말인가? 거기 보면은 온이라는 것은 적황지 간색이니까 주황색 온자예요. 그러니까 주황색 패슬에다가 검은색 유자지요. 검은색 그 끈을 이렇게 패옥을 달았고, 제명은 그 옛날에 그 사육 같은 데 보면은 옷 입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끈 늘어뜨리고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장식이 어디서 봐도 아 무슨 색깔 뭐 했으면은 몇 등급 이렇게 보였던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명은 적불 유행이요. 붉은 패슬에다가 유행 검은 그 옥으로 된 그 끈을 들렀고, 삼명은 적불 총행이며, 세 번째 삼명한 사람들은 적불에다가 총행, 총자는 푸른 거네요. 푸른 끈, 이게 푸른 옥으로 이렇게 끈을 했고, 대부 이상은 적불 승헌이라 해요. 대부 이상이라야 적불을 하고 승헌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저 소인배들은 300 적불을 했단 말이죠. 300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니까 그 소인배가 우글우글 300명이나 수도 없이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정말로 그 당시 그 학자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도로가에 가서 창이나 짊어지고 다니면서 있고, 소인배들은 궁중에 우글우글 이렇게 멋지게 장식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죠. 그 밑에 그 40페이지에 그 주례의 운 한 대가 있지요. 잔주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공후 백지경은 3명이요. 공후 백, 이 사람들이 그 경이지요. 그 사람들의 경뼈스를 하는 사람들은 3명이고, 기 대부는 제명이요. 그 대부들은 제명이요. 사는 1명이다. 지금 말하면 9급부터 몇 급까지? 5급 사무관, 그 다음에 뭐 사무관, 이사관, 뭐 이렇게 서기관, 뭐 그렇게 한 따지는 그런 거지요.
차는 자, 기군이, 원, 군자의 근, 소인지사라. 이것은 그 임금이 군자를 멀리하면서 소인배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자, 풍자한 말이다. 언, 피, 후인이, 하, 과여, 돌자는 의연이와 말하되 저 후인, 도로가에서 이렇게 손님 이렇게 맞이하고 경호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창과 몽둥이를 짊어지는 것은, 짊어지고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은 마땅하거니와 피, 기, 지자의 300 적부를 하지요. 그런데 저 소인배들로 300명씩이나 적부를 하고 있는 것은, 그죠? 적부를 하고 있는 것은 어쩐 일인가? 무슨 까닭인가? 그 신뢰를 춘추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진문공이 입조에, 진나라 문공이 조나라에 들어서매 수, 기, 불용, 희부기하고 그 희부기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희부기라는 사람을 쓰지 않는 것을 수, 낱낱이 하나하나 따져서 얘기를 하고 이 승언자 300이라니.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희부기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볼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승헌자 300이라니. 그런데도 승헌이라는 게 이게 아마 고관 대작들이 타고 다니는 그 수레지요. 고급 수레. 그걸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300명이나 되었으니 기위시연자. 그것은 아마 이 시가 상징하는 것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이죠. 거기 경원부시왈 줄을 잠깐 보세요. 제후지 제는, 제후의 그 제도는 대부 5인 2열을, 대부가 다섯 사람일 뿐 이거를. 이 조국지소로, 그런데도 이 조나라의 작은 제후국으로서 척불이 승헌자 지 300지 중 아니. 척불을 하고 승헌을 한 사람들이 300명이나 되는 데에 이르렀으니, 차 말장에 소위 유, 휘울 조제지 비하라. 그러니 이 마지막 장에 휘울 조제라고 이렇게 비유한 장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마땅하다 이거죠. 기위 시연적. 그것이 아마 이것을 두고서 한 말인가 보다 이거죠. 그러나 그건지 이건지 확실히는 모르겠다. 그런 말이에요. 유제 재량하니 분류 기익 이로다. 이 제자는 사다세라고 하는데 사다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직 저 사다세가 양이라는 게 도랑이에요. 도랑에 있으니 분류 기익 이로다. 그 깃털이 젖지 않는도다. 피 기지자여 저 소인배들이여 풀칭 기복이로다. 그 복장이 칭 맞가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다 이거죠. 무슨 얘냐면 사다세라는 세자는 이게 이 또랑 작은 도랑에 있지 않는 세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밑에 소인배들이 저렇게 자기 자리에 맞지 않는 거기를 이렇게 비유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흥체로 맞는 거죠. 오직 사다세가 또랑에 있으니 그 깃털도 적시지 않는구나. 저 소인배들이여 그 복식이 칭자는 이게 저울 다룰 때 균형을 맞는 것이 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복장이 맞지 않는도다. 흥나라 제는 오택으로 수조야니 이걸 오택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오택이라고도 부르는 오택으로서 물세니 속 소위 도하야라. 세 속에서는 그 세를 도하세라고 한다 이거죠. 유제 재량하니 오직 그 도화세가, 즉그 사다세라는 세가 또랑가에 있으니 분류 기주로다. 그 불이마저도 물에 젖지 않는도다. 불이마저 물에 젖지 않는 건 뭐예요? 물고기 잡지 않고서도 지가 뭔가 먹을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불이로 물속에 집어넣어야 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피기지자여 불수 기구로다. 그러니 저 소인배들이여 불수 기구.
여기 숫자는 그 일컫는 게 맞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균형을 잡는다. 구자는 이게 총애를 받는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 소인배들이여 그 총애 받음이 마땅치 않도다. 그런데도 계속 임금 옆에서 알찡거리고 있다 그 말이죠. 흥나라 주는 회요 불이 회자지요. 새 불이 회고 수는 칭이요. 맞는다는 뜻이고요. 구는 총 총애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수지왈 칭은 여기 수지 즉 원래는 숫자가 이룰 숫자지요. 이루게 되는 것을 칭이라고 한 것은 유 금인위 수의왈 칭이라.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뜻을 이룬다라는 말을 칭의라고 하는 그런 투의 말이다 이거죠. 이건 한번 사전으로 꼭좀 한번 찾아보세요. 칭의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난 말이요. 칭의. 회해 위해 남산 조제로다. 그 회해 위해라는 것은 아주 초목이 성다한 모양이니까 더부룩하고 더부룩한 그 조제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조제라는 게 이게 아침 무지개인가요? 조제가 무지개 아니면 노을 제자니까요. 아침 노을 남산 조제로다. 아침에 노을 진다는 게 뭐예요? 아침에 노을 진다는 걸 봐서는 그 아침 무지개 아닌가? 아니면 그러니까 아침에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산 기운이 이렇게 산 안개라고 하나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게 더부룩하고 더부룩한 것이 마치 남산의 조제와 같다. 남산에 있는 아침 그 좋을 것 같으네요. 산 안개가 낀 거와 같도다. 완해연해 아름답고 아름다운 개녀 사귀르다. 그 막내딸이 굶어 이렇게 굶고 있구나. 그죠? 완해연해라는 것은 원래 집안에 따님이 많이 있다 해도 막내딸이 가장 사랑스럽다고 하지요. 그런 사랑스러움을 표현하는 말이 완연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개녀가 이게 막내 개자거든요. 막내 딸이 사기로다. 이렇게 굶주리고 있구나. 무슨 말이에요? 군자는 이렇게 내팽개쳐져서 굶주리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비하라 회위는 초목 성다지 뭐라. 풀과 나무들이 아주 무성하고 많은 모습이다. 이거죠. 조제는 운기 승등이니까 구름 기운이 아침에 오르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아침에 구름 안개 피우는 거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네요. 완은 소모요 젊은 모습이고 연은 좋은 모습이에요. 막내딸이 어리고 착하고 예쁜 그런 모습이죠. 회위 조제는 언 소인 중다이 기염 성야요. 그 회위 조제라고 쓴그 표현은 소인들이 많고 많아서 그 기염이라는 게 기염성이라는 것, 그분들의 기세가 아주 성대하다는 뜻이고, 개녀 완련 자보하야 막내딸이 어리고 좋으면서 착하면서 스스로 보존해서 불망종이니, 그 함부로 망자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죠? 따라가지 않아서 반기곤하니 도리어 반자에 도리어 굶주리고 곤경에 처해 있으니 언 현자 수도이 반빈천가라. 말하되 현인들이 도를 지키면서 도를 지키려다가 도리어 빈천 가난하고 천자는 등급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한 거다 이거죠. 후인 사장이라 해요. 세상이 이제 이런 거를 보면요, 이런 때를 난세라고 하지요, 그죠? 현인이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대접을 받는 것을 치세라고 하고 그 반대를 난세라고 해요. 난세에는 이렇게 궁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역에 보면은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그 상황은 이렇게 궁축해도 돈은 궁하지 않다. 그게 바로 그 주역에 곤괘가 있는데, 곤괘에 보면 아마 그런 투의 말이 있을 거예요. 주역이라는 건딱두 마디잖아요. 하나는 상황, 두 번째는 거기를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 그렇게 된 건데요. 그 방법을 우리는 점이라고 하지요. 자, 이제 저랑 함께 성독으로 읽어보시죠. 비후인해는 하과여 도리어니와 비기시자는 삼백척불이로다. 흥야라 후이는 도로에 영송 빈객지관이란 하는 개요 도룬수야람. 지자는 지소인이라 푸른 넌복지 필야람. 일명은 온불유행이요 제명은 적불유행이요 삼명은 적불총행이며 대부이상은 적 불승헌이란. 자는 자기군이 원군자이 근소인지사라 언피후인이 하과여 돌전은 의야어니와 비기지자이 삼백척불은 하제오. 진문공이 입조에 수기 불용 희부기호됨 이승헌제 삼백이니라하니 기비시연전 요제 체량하니 불요기기로다 비기지자여 불친기복이로다. 흥야라제는 오택으로 수조야니 속소위 도하야람. 유제재량하니 불요기주로다. 비기지자여 불수기구로다. 흥야라 주눈회요 수눈칭이요 구눈 총야람 수지말칭은 유금인위수의말칭이람. 회회위해 남산주제로다. 만해련해 개녀사기로다. 비야라 회위는 조목성더지모란 조제는 운기승등야람. 와는 소모여 여는 호모람. 해위 조제는 언소인 중다이
기염성여옴 기념완년자부하여 불망종이니 반기곤하님 엄현자이수도이 반빈천야라 후인사장이란.